경기 권혁 선수가 아 중간에 올라와서 잘 던져줬어요. 위기를 잘 넘겼는데 승리 소감 먼저 하기 전에 두산 팬 스타일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게 항상 마운드 올라서 최선을 다해서 던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 선수가 현재 올라올 때마다 두산 팬 스타일러들이 정말 크게 박수를 보내주고 계세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욱 크게 환영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인데 일단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에서 좋은 피칭을 했잖아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죠. 아, 본인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요. 오늘 그래도 두산 베어스 팬분들께 본인의 역할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역할 잘 하겠다는 의미에서 기대해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 시즌 많이 남았고요. 예, 몸 상태 여기 밑에. 예. 시즌 많이 남았고 몸 상태 좋고 또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목소리는 원래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권혁이에요. 이렇게 하고 신나게 한번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상기된 목소리 한 거죠. 어린 친구 아니에요. 어린 친구한테 어린 친구 안녕 권혁이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만 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 점차 승리로 꼭 이겨야 되는 또 LG전이었는데 김재호 선수가 오늘은 해냈네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두산 베어스 김재호입니다. 좋았어요. 권혁 선수 인터뷰를 듣고 있었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자, 또 어린이를 또 사랑하니까 김재호 선수가 네, 어린이 친구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줬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목소리 듣고. 김재호 선수가 타격할 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비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주니까 근데 오늘 한번 미스가 좀 나와서 본인도 좀 많이 속상해할 것 같은데 괜찮죠? 꼭 이게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격이 안 되면 수비가 잘 되고 수비가 잘 되면 공격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야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팬 여러분들 이럴 때 더욱더 응원해 주셔야 김재원 선수가 양박자를 다 맞춰서 두산의 중심에 올라가 있으니까 김재원 선수가 잘 해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선두 위로 올라가서 좀 거리를 좀 낼 수 있으니까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팬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칠 텐데 내일이 또 어린이날이니까 네, 기대하는 어린이 친구들에게 내일을 기대해달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네, 이렇게 야구장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어린이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꼭 두산 베어스의 팬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이 와서 응원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관중 속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애프터 게임 시작합니다. 아이고.
떡주. 3안타 그리고 오늘도 좋은 활약 보여주셨는데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낮 경기고 뭐 정말 모든 선수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이기는 경기에 좋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기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리드오프로서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다른 팀 1번 타자처럼 뭐 치고 뛰고 이런 1번 타자가 아니라 그냥 최대한 중심 타자들한테 타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냥 대출로 하는 역할을 생각하지 뭐 리드오프라 해가지고 뭐 잔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이야? 호스플레이 인터뷰 하셔가지고 아, 네.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